안녕하세요. 건강사주 상담가 박쌤입니다. 오늘은 미네빈 강 씨의 사주를 풀어볼게요. 자, 이분은 강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의 큰며느리자 소현세자의 부인이죠. 자, 이분을 후세 사람들은 조선 최초의 여성 CEO다. 이런 CEO 복덩이를 거둬찬 조선은 기울 수밖에 없다 이라고 얘기하죠. 자, 미래빈 강 씨와 소현세자 일행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볼모로 요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죠. 자, 청나라의 규범대로 요 청나라에서는 가마에서 내려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미네빈 강씨 일행은 먹고 살기가 막막했죠.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이 홍타이시 청태종의 12번째 아들 심양의 팔왕이죠. 팔왕이 엄밀히 은자 500냥을 보내면서 무역을 요구했어요. 자,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자 500냥을 줄 테니 연포, 포범, 가죽, 수달피 등 조선의 물자를 수입해 주시오. 라는 내용이었어요. 청나라는 유목생활이 주된 생활 양식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수공업 생산에 서툴렸고 물자가 늘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물자는 명가의 무역을 통해서 공급받았죠. 그런데 이때는 명가의 전쟁 관계 악화로 물자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청나라 왕족이 살던 방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물자가 부족했겠습니까? 자, 이런 심양의 이 팔왕의 엄밀한 조건을 미네빈 강 씨는 받아들이죠. 자, 받아들여서 조선과 이 청나라 사이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미래빈 강 씨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많은 돈을 벌게 된 미래빈 강 씨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요 조선인 노예가 매매되고 있는 속한 시장에서 조선인 노예를 많은 포로를 사서 해방시켜 주죠. 그리고 얼마지 않아 청나라 정부에서는 10년간의 식량을 끊게 됩니다. 자, 미네빈 강 씨는 직접 농장을 경영해서 식량을 생산하죠. 자, 이제는 직접 생산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개 무역과 그리고 생산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게 되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분이 벌은 돈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요 10년간, 미네빈 강 씨가 머물고 있던 요 10년간 앞에는 마치 시장과 같았다라고 하죠. 자, 무역과 농장 경영으로 벌어들인 돈은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벌였는데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교 활동은 첫 번째가 조선인 포로 소환 문제였죠. 그리고 잡혀온 성리학자 처벌을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조선의 물자를 청에 공급하는 것도 완화하는 문제가 주된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인조 아버지가 할수 없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은 더 높아갔습니다. 자, 이런 소현세자와 미네빈 강 씨의 활약은, 자,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조선 성리학 중심의 명분과 어리의 성리학 중심의 조선사회는, 자, 그들을 칭찬할 수 없었죠. 자, 인조 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돌아올 때 북경의 물건들을 많이 싣고 와서 사람들이 매우 실망했다. 이 사람들은 인조와 성리학자가 되겠죠. 자, 특히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이 아버지에게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해군이 명나라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취했기 때문에 강해군을 몰아내고 성리학적 명분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민예빈 강씨와 소현 세자에게 돌아온 결과는 칭찬이 아니고 죽음이었어요. 자, 소현 세자가 조선으로 들어온 지두달 만에 피살당하고, 자, 그의 부인 강씨도 인조 아버지에서 사약을 받죠. 자, 이분의 아들 세 명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자, 민혜민 강씨의 친정 식구들도 다 멸문지하를 당했죠. 자, 이후 요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 때문에 자, 조선사회는 더욱더 폐쇄적이고 성리학적 사회로 나아갔고 그만큼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백성들의 가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조선을 성리학적 이 명분 때문에 특히 인조 반정 때문에 조선이 실패한 왕조라 하죠. 자, 민혜빈 강씨의 사주입니다. 자, 월지가 이분의 태어난 달이죠. 진월은 음력 3월입니다. 음력 3월은 조금 따뜻합니다. 그죠? 자, 이때 요 봄에는 싹이 자랄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축축한 땅만, 촉촉한 땅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많은 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 금도 쇠덩어리 경금만큼이나 많은 물을 생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생수로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죠. 자, 이분의 일주를 볼게요. 자, 나가 을목입니다. 그죠? 을목은 풀이파리입니다. 그 밑에 불을 깔고 있군요. 자, 불에 의해서 풀이파리는 금방 타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을이 쉽게 설기당한다 하죠. 쉽게 피로하고 지친다 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분같이 물이 많이 와주는 경우에는 이 화가 좀 억제가 되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욱하는 성질 또는 뭐라 인내력을 잡아준다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워낙 사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 일주 요 지장간을 알아볼게요. 자, 지장간 식재간을 깔고 있으면은 사업을 잘한다 하거든요. 이분 역시 요 상간이 식상이죠. 제관을 깔고 있군요. 자, 식재관이 내 몸과의 관계도 알아볼게요. 자, 무토와 이 사는 별세 중에 가장 높은 녹의 관계군요. 화토 동법으로 하하고 또 토는 똑같죠. 또이 녹의 관계고 정관은 내몸 사와 생의 관계네요. 남편이 정관이니까. 잘생긴 능력 있는 남편입니다. 힘 있는 남편입니다. 이분도. 자, 12운성 표죠. 자, 내 재성과 내몸 사이의 관계죠. 자, 무토는 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달에서 식의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녹광세 병사묘 이래 가죠. 자, 그래서 요건 녹의 관계입니다. 내몸 사와 무토는 녹의 관계입니다. 자, 화토 동법으로 무와 또 병화는 같은 자리 지죠. 같이 하죠. 병화와 또내 사의 관계도 또 녹의 관계네요. 자, 녹이란 것은 뱃설 중에 가장 큰 뱃설입니다. 자, 주로 요 관계는 대외 활동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 관계는 사업은 못해요.
자, 정신 문화 활동이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일주 을사와 관계는 요괴 관계입니다. 자, 요건 노력을 얘기해요. 나체 도하라고도 얘기하고, 여기서는 노력이네요. 재성은 녹이니까 재산, 돈 관리를 갖다가 가장 큰 볕을 가장 잘한다. 가장 잘하는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한다, 노력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식상은 내 손발이거든요. 내 재주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재주가 요게 노게 자리다. 자, 내 재주가 뛰어나고 뛰어난 재주를 열심히 한다, 발휘한다랍니다. 자, 이 4번, 요 식상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재성은 돈 관리거든요. 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사업을 잘한다고 하죠. 자, 이분은 정말 최고의 사업가군요. 자, 초록색 풀잎파리 위에 빨간색, 이거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미녀 미남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은 경우에는 자, 이 봄에 하늘에 태양이 오도 좋습니다. 병화가 오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장관을 살펴볼게요. 자, 이분 사오미 이렇게 화가 오도 좋습니다. 이래 열이 많으면은 풀들이 이 온도가 높아야 온도도 있고 물도 있고 이게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죠. 네, 풀리파리가. 자, 이분 물은 많았잖아요. 자, 불도 에너지도 와주고 하늘에 병화도 들어올 때 이때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목, 물을 흡수해주는 조목이 들어올 때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이분 하늘에 자, 태양이 들어올 때내 몸을 이렇게 키워주는 태양이 들어올 때 이때 아버지에 의해서 36살에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죠. 사실은 사주로 보면은 이분은 죽을 그런 운이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